자, 주황인의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5분의 2가 그랬죠? 전체 학생의 0.52가. 그 이제 의는 곱하기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전체 학생 곱하기 0.52 하면 남학생이 나와요. 이렇게 배웠죠. 그다음에 여학생의 0.25가 그랬죠? 여학생 곱하기 0.25 하면은 태권도 배우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럼 봅시다. 전체가 있는데요. 전체는 항상 보이지 않지만 1입니다, 1. 네, 그 중에 0.52가 남학생이라고 하면 0.48이 여학생이에요. 그리고 여학생의 0.25가, 여학생 중에 0.25가 태권도를 배운답니다. 응? 너 아니야? 자, 그러면은 0.75인가요? 0.75는 뭐 그냥 다른 활동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 학생이 몇 명? 700명. 되게 중요한 정보가 왔어요. 그럼 태권도를 배우지 않는 여학생은 얼마입니까? 그랬는데 바로 이쪽 라인의 사람들이죠. 여학생 중에서 다른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전체는 700명이니까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700명 곱하기 0.48 하면 여학생이고, 곱하기 0.75 하면 태권도 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사람인 거야. 끝. 너무 어려웠나요? 그럼 남학생은 왜 나온 거예요? 몰라요. 아니, 여학생 알으라고 나온 거죠. 일부러. 남자를 가르쳐주면 여학생을 알수 있을 것 같아서 여학생 안 가르쳐줬잖아요, 그지? 저절로 알으라고 이제 우리한테 뭔가 힌트를 던진 거지. 느낌 왔니? 그래서 이런 비율은 이렇게 처리하면 바로 끝나요. 뭐식 너무 깔끔하니까 계산하는 거에 생략하도록 할게요. 지겨울 뿐 못하는 게 아닌지 그런 계산이죠. 자신 있지? 이런 계산은? 오케이. 이따가 쌤이 좀 볼게요.